범주 안에 있도록 하면서 땀 아 눈에 땀 들어갔어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. 25 30 35 40 자, 그 다음 손가락, 네, 엄지 부분. 엄지 부분에 너무 위에다 걸면 다칠 수가 있어서 밑에다 봅니다. 25kg 자, 30kg 35kg 아 죽겠네 40kg
훈련은 마찬가지로 이제 텀롤 방향의 훈련인데, 이게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롤링 썬더라는 그립 훈련 기구예요. 마찬가지로 이제 원 브랜드라든지 원 통형의 그런 형태를 가진 훈련 기구로서도 적용이 되고요. 보통은 이제 플렉션, 리스트 플렉션을 이용한 훅 그립이나 아니면 수피 정도는 집어넣는데, 이제 각도를 세워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탑롤 무브까지 줘서 이 위쪽에, 손의 이 위쪽에 감각을 더 이제 집중시킬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백프레셔, 그리고 이 손 위쪽, 이 위쪽의 날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상당히 탑롤 무브와 적합한, 상당히 탑롤 무브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요 훈련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예전에 올렸던 훈키파도 그렇고 모든 원통의 형태를 가진 훈련 기구에 적용이 되니까 한번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바로 30kg로 가겠습니다. 위쪽 아웃사이드 방향, 위에 검지 쪽과 엄지 쪽을 타고 내려와서 이 위쪽의 아웃사이드 방향에 상당한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40kg입니다. 8번 방금 진행을 했는데 무게를 더 올리게 되면은 뭔가 느낌이 더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40kg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량을 어거지로 드는 것에 대한 그런 비중보다도 정확한 감각으로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느낌에 항상 범주 안에 있도록 하면서 땀, 아 눈에 땀 들어졌어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. 무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올바른 감각이 항상 유지되고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반드시 중요하겠죠. 자, 팔 안 보여드리면 또 서운하시죠? 그래서 오늘 훈련 끝난 후에 팔입니다. 위쪽이 요새 좀 많이 강조되는 것이 보여질 거예요. 오늘 보여드린 그런 훈련들로 인해서 많이 좀 강조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. 마찬가지로 밑에 쪽도 같이 자극이 들어오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 이제 저희 비밀 훈련은 아니고 좀 있으면 이제 수업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